우선 대규모 촛불 집회로 서울 시민들의 교통에 방해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이유를 당당하게 밝히고 싶소. 그 이유는 바로 이태원 참사 책임을 회피한 죄, 유족들 목소리 폭력으로 짓밟은 죄, 민생 예산은 줄줄이 모두 강제로 삭감시킨 죄, 난방비 전기세 두 배 올려서 민생 파괴한 죄.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니네 목소리 불법 집회라면 낙인 찍은 죄, 국가보안법 이용해서 노동자 간첩 만든 죄, 해외 순방 핑계로 대한의 국격을 강제로 실추시킨 죄, 외교 참사 일으켜 망신사고 뻔뻔하게 남탓한 죄. 더 공정한 대한민국, 늘 국민 편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은 충실하겠습니다.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주가 조작을 밥 먹듯이 해대고 1년 만에 10억 원 죄, 대통령인 것처럼 행세하며 국민들 농락한 죄, 사이비 천공세 승난 쳐놓고 국정을 농단 유린한 죄, 허위로 이력서 조작하고 논문을 맘대로 표절한 죄.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조짐이 보일 때 선제 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대한민국이 미국의 보호를 받고자 원한다면 미국의 첨단 무기 대량으로 구입하며 전쟁 위기 고조시킨 죄, 선제 타격을 하겠다며 계속해서 전쟁을 부르고 일본에게 굽신거리면서 자위대 길을 터준 죄, 한반도 평화를 철저히 파괴한 천인공 노예 죄 때문이다. 누가 죄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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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모두들 똑똑히 보시오! 국민 생명 외면하는 무능무지 윤석열! 인생 자체가 조작인 김건희! 대체 이 나라 대통령과 그 부인은 왜 이리 엉망이란 말입니까?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 조국을 위해 촛불 드는 것, 이것이 참된 영광이니 나 기꺼이 싸워가리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윤석열 거짓과 야욕에 속지 마시고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특검을 세계에 알려주세요.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나라를 위해 싸울 우리 과연 누가 죄인인가? 나라를 망친 자 누구인가? 우리들은 촛불 든다. 나라를 위해 싸울 우리 과연 누가 죄인인가? 나라를 망친 자 누구인가? 우리들은 촛불 든다. 나라 위해 싸운 이들 헐할 자 누구인가? 과연 누가 죄인인가? 헐할 자 누구인가? 나라를 위해 싸운 우리 과연 누가 죄인인가? 나라를 망친 자 누구인가? 우리들은 촛불 든다. 나라를 위해 싸운 우리 사고 죄인인가? 나라를 망친 자 누구인가? 우리들은 촛불 든다. 나라 위해 싸운 이들 헐 할 자 누구인가? 과연 누가 죄인인가? 헐 할 자 누구인가? 나라 이름 고통할까? 나라 이름 고통할까?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마지막 곡 함께 외쳐드립시오. 윤석열이 죄인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퇴진!